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왜? 유하! 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카트라이더 방송 BJ 김태칸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우리 카트라이더 조재윤 리더님께서 또 2019년 기해년을 맞이하여서 이제 새해 인사 겸 뭐 패치 내용에 대해서 공지사항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뭐 여기에 지금 패치에 대해서도 소식이 있는데 팬분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기해년 새해 인사라고 돼 있고요. 안녕하세요, 카트라이더 조재윤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 다가옵니다. 다가오는 설날 카트라이더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저도 사실 이거 지금 처음 읽어봐요. 그 다음 가테마 이후 컨텐츠 업데이트는, 와, 이런 것까지 벌써부터 생각하네요. 역시 갓재윤 리더님 감사합니다. 가테마 업데이트 후 클럽 등급 라이선스 등의 라이센스 아니냐? 라이선스? 이거 오타난 것 같은데. 클럽 등급 라이센스 등의 컨텐츠 업데이트가 지속될 예정입니다. 예정이었습니다. 다만 클럽 시스템 문제로 인해 시기가 좀 늦어진 상태이며 이 점에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으로 빠르게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의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더라도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고 그 다음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는 것은 카트라이더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클럽 시스템으로 인해 전체 일정에 변화를 줄 수밖에 없었던 점 정말로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클럽 시스템은 공지로 안내 드린 것과 같이 2월 업데이트가 예정되어 있으며 클럽을 필두로 등급 라이선스가 맞나? 라이선스 시스템이 한 개씩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나도 라이선스인 줄 알았는데 라이선스가 맞나봐. 둘 다 맞다고. 네, 그렇대요. 그래서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최대한 빠른 시기에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돼 있고요. 그러니까 가테마 이후에 컨텐츠 업데이트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하긴 영어라서 뭐 선스, 센스 상관없겠네요. 두 번째, 서버 불안정에 대해서는 겨울기가 많은 분들이 카트라이더를 찾아주시고 좋아해 주시면서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더 가부한 사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서버 증설 등 가능한 방법을 찾아 최대한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용자가 불법 프로그램 등으로 서버를 공격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서버가 불안정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에 여러분들께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적 이용이 어려운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카트라이더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점이기에 최대한 대응하고 안정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삐뚤어진 사랑을 보내주신 분들에게도 그에 따른 운영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니 안정적 이용을 위해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라고 있고요. 1월 31일 목요일 패치 공지 작성 중 1월 31일 목요일 패치 내용으로 인한 동향이 급속도로 증가했기에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추가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주셨기에 지금과 같은 이벤트 형태를 취하면 누구나 도전하고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그 가치를 명확하게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고 레전드 카트 스펙터 X 레전드 파트 맞네요. 레전드 파츠로 스펙터 X가 나온다네요. 스펙터 X를 빙고가 아닌 이벤트로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옳은 방법인지 확신은 없지만 과거를 답습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이벤트를 찾아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여러분께 혜택을 드리기 위한 부분입니다. 빙고 이벤트의 경우 넥슨 캐시로 구매할 수 있지만 노코인으로도 구매가 가능하도록 판매 방법을 다양화했으며 이벤트 퀘스트 등으로 아이템 및 코인을 획득할 수 있도록 기획하여 과금이 아닌 플레이를 통해서
케베로스 X를 획득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케베로스 X는 타 국가와 다른 성능을 가졌기에 만족할 수 있는 성능으로 주행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저희가 카트라이더를 만들어 가는데 가장 소중한 의견을 주시고 있고 저희가 그 의견을 매일 청취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아이템과 즐거움을 제공할 예정이며 카트라이더 플레이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들께 들려주신 이야기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조지훈 드림이라고 남겨져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케베로스 X 이게 이제 아마 여러분들 중국 카트의 지옥견 X겠죠? 지옥견 X가 이제 케베로스 X로 나오겠고요. 저는 패치 안내도 사실 안 봤어요 지금. 그리고 스펙트 X는 이제 빙고가 아닌 PC방 80시간을 채워서 주는 이벤트로 바꿨고 그리고 PC방 80시간을 여러분들 채우시면 스펙트 X 플러스 3000코인 플러스 황금 기어 30개 개꿀이죠. 근데 PC방 80시간은 좀 빡세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된거 여러분들 패치 안내도 한번 좀 봅시다 미리. 자 1월 31일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패치하고요. 사실 지금 8시에요 지금 패치 진행하고 있네요. 상점에 다양한 아이템 추가됩니다. 지옥견 X가 케베로스 X로 나오고 이게 빙고로 나오고 그리고 빙고에 제가 예상하는 바는 뭐냐면 제가 중국 카트에 빙고에서 이제 스펙트 X를 뽑을 때 그 빙고 칸에 칸을 맞출 때마다 뭐 차 같은 거나 아이템들을 줬어요. 근데 거기 붓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테카니가 살짝 예상을 해보자면 중국 카트처럼 케베로스 X를 뽑을 때 뭐 칸마다 아이템을 주는데 거기에 뭐 붓이라던가 뭐 루루 X라던가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 케베로스 X는 성능은 드리프트 기능 발동 부스터 게이지 자동 충전 플레이어 부스터 출력 발동 스피드 아이템 공통 듀얼 부스터 추가 발동 기능 X엔진 전용 파츠 장착 기능 플랜트 파츠 장착 불가 스피드에서 스타트 부스터 110% 출력 강화 드리프트 중 충돌 시 손실되는 게이지가 60% 회복되고요. 그 다음 PC방 이벤트입니다. 이거 조합 이벤트예요. 일단은 80시간 채우면 스펙텍스 무제한 주고 그 다음에 80시간 채우면 스펙텍스에다가 3000코인에다가 뭐 황금기어 30개 뭐 그렇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러니까 이거 다 해서 뭐 이렇게 3000코인 되는 것 같아요. 200, 400, 1200 2200? 3200코인 아니야 정확하게? 아 이게 하나구나. 아 200, 1000, 2000, 3000 오케이. 그러고 오 아스 상자 2개 이런 것도 주고 황금기어 10개, 20개, 30개 이렇게 되는구나. ES 개꿀이네요. 일단 뭐 여러분들 PC방에서 30분만 채워도 일단 200코인 스타트예요. 그 다음에는 아스 상자 2개, 미드 상자 2개 주고 그 다음에는 4시간이 지나면 황금기 10개 그 다음 800코인 그 다음 요툰 상자 2개 공간바다 상자 2개 그 다음 황금기 10개 그 다음 스페터 바디 1개랑 1000코인 그 다음 알브 상자 2개, 바니 상자 2개 황금기 또 10개, 무스 상자 2개랑 그 다음 스페텍스 엔진 1개 그니까 엔진이랑 이게 뭐 아무튼 이게 다 이게 조합해갖고 스페텍스가 무제한 되는거지 미션을 통해서 이렇게 막 다 받아가지고 그 다음 그린모드가 나온대요. 그린 모드는 이제 드리프트 없이 이제 하는 그런 모드가 나온대요. 오! 괜찮은데 이거? 그러니까 드리프트 없이 이제 방향키로만 하는 대결이 나온대요. 그린 모드. 괜찮네 이거. 드리프트가 가능하지 않는 부분 외에 모든 기능은 기존 스피드전과 동일하다고. 그러면 드리프트 말고 그냥 자동으로 부스터 차는 거는 부스터 쓸 수가 있나? 아무튼 패치 이후에 한번 여러분들 영상으로 제가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설맞이 윷놀이 대잔치 나왔는데 패치 이후에 나오는데 이게 뭐죠? 이거 그거네. 우리 맨날 그 막 그 주사위 돌려가지고 하는 거 그런 걸 이제 윷놀이로 나오는 거네 맞지? 설맞이 윷놀이 대잔치 보너스 이벤트 윷던지기 20회 달성 시 네오 신상 카드 5개 황금기 1개 20코인 주고
40회 달성하면 뉴 신상 카트 기어 10개 플러스 황금 기어 2개 80코인 주고. 와 대박이네 이것도. 이거는 또 넘버5 20개 와 황금 기어 5개 300코인. 어 이것도 대박이네. 아따 많이 나온다 뭔가 맞지. 그리고 히든 쇼타임이 있대요. 패치 이후 매일 오후 6시에 쇼타임. 일반이랑 PC방 다르고요. 물론 PC방이 좋겠지 맞죠. 어, 길어서 일단 대충 훑어봤는데 어우 개쩌네요. 아무튼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우리 조재훈 리더님께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네요 카트라이더를 위해서. 아무튼 조재훈 리더님 운영자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카트라이더가 더 인기가 1위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슉. Let me hear you say, oh!